오늘은 요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본문으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본문은 예수님이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5천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제 뭔가를 먹어야 될 때인데 그들이 준비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자 거기에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어서 뭔가를 먹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5천명이 되는 사람을 잔디밭에 앉아라 그랬답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적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것을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는데 놀라운 일은 한 아이가 먹을 만한 그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거기 있는 5천명이 다는 사람이 먹고도 열두 바구니나 남았더라.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일지라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감사에 관한 책을 보면서 어떤 분의 간증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지금은 이제 이 감사에 대해서 열심히 전하는 분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평소에 늘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늘 머리에 통증이 떠나질 않습니다. 약을 먹어도 두통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깨닫고, 그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사해야지,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가 아프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직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매일 만 번씩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만 번 하면 시간적으로는 두 시간 정도가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에 두 시간씩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반복하고 나니 어느 날 수년 동안 어떤 약을 먹어도 치료가 되지 않던 머리의 두통이 깨끗이 났고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자 하는 일이 잘 되었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이 누군가에게는 5천명이 모인 사람 앞에 우리가 준비한 것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는 것 같은, 늘 우리 앞에 선 인생의 문제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의 현실 중에 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면 빈들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렸던 네 가지 감사를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모든 것을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문제 앞에서 부족한 것을 가지고 감사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무엇으로 감사했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감사 네 가지를 함께 깨닫게 될 때 오늘 이 시로부터 우리에게도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어디서나 감사하는 감사의 놀라운 믿음이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가지신 여러분 주보를 함께 참고하면서 예수님의 빈들에서의 네 가지 감사. 첫 번째, 먼저 감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그 자리에 앉히시고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셨더라. 축사라고 하는 것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식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어떤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잘 되었고 또 어떤 일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아직도 5,000명을 먹이기에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부족하였지만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주님은 먼저 감사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감사가 어떤 일의 결과와 열매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먼저 하는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원망을 심으면 원망을 거두게 되고 불평을 심으면 불평을 거두게 됩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두게 되겠죠. 오늘 예수님의 감사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드린 감사가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하자. 기적이 그들 가운데 누려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고백은 언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의 감사, 그 감사는 믿고 감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어서 뭔가 먹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 사람들로 이곳에 앉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5,000명이 되는 사람이 그곳에 다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이 5,000명을 다 먹이게 해 달라는 부탁으로 기도를 하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 5,000명을 먹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믿음으로 감사했을까요? 자, 상상할 게 없습니다. 언제나 성경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이미 이들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먹여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린 감사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
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즉, 과연 이 제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시려고 빌립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그러자 빌립이 주님,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떡을 200데나리온이나 그렇게 되는 그렇게 많은 떡을 사도 부족합니다. 불가능하다고 한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믿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실이 모자라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현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믿음은 바꿀 수는 있겠죠. 아멘이십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져올 수는 없지만 믿음은 가질 수 있겠죠. 아멘입니까? 오늘 제자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많은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돈을 가져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자리는 누구나 믿음은 가질 수 있겠죠. 아멘이시죠? 믿음대로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이 이 5천명을 충분히 먹이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현실과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은 5천명인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 5천명에게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 성경 속에 들어가 보면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5천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빈들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아요, 여러분께서. 자, 5천명의 사람이 모였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는데 지금 분명히 부족한데 예수님이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지 않죠. 아니, 그 사람들이 충분히 먹었으면 감사할 수 있는데 부족한 게 너무도 분명한데 모자라는 게 너무도 분명한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 이해가 되고 합당해야만 감사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왜 내게 이런 환란이,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
우리는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를 뗄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시다. 왜?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간의 지각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보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미국 텍사스의 어느 한 남자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도 아프고. 그러다가 이분에게도 이 감사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도 역시 그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믿음으로 그의 사업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까지는 무엇을 해도 안 되던 일들이 이상하게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감사의 고백을 하얀 종이에다가 100만 번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10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1000번도 아니고 10000번도 아니고 100만 번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출판사에 가져가서 내가 이 책을 꼭 출판하고 싶다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내용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끝내 그 책은 출판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 있어야 책이 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백만 번의 감사, 만 번의 감사, 기적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과 환란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부족한 것을 감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주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떡을 200데나리온을 사서 준비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가진 것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작은 돈이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하루에 분삭 정도니까 200데나리온이면 꽤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돈으로도 부족한데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하나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충분해서 감사하거나 만족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 충만하고 사람이 사람에 가진 것이 만족하면 결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죠. 12회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자신의 힘으로 그 병을 낫고자 하여 12회를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다 노력하였지만 오히려 더 허비하고 병은 중하여졌지만 주님 만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할 때 누군가가 그 물에 넣어주기를 기다렸지만 38년이 지나도 고침받지 못한 그 사람도 주님 때문에 고침받는 거죠.
나사로가 죽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했지만 주님이 살려주는 예수님의 기적은 사람이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5,000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심을 감사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이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채우는 게 우리를 복되게 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나를 복되게 할까요? 하나님의 것이 나를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부족함을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족한 것을 채울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누려지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 부족한 것을 감사하였어요. 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충분해야 감사하고 만족해야 감사하고 많이 가져야 감사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마치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사람이 준비한 것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는 참으로 곤고한 삶의 자리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는 먼저 감사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하였습니다. 부족한 것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어떤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나의 믿음은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